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저 인생부동산은 경상남도 전지역을 비롯해 산청군의 땅, 토지, 촌집, 전원주택, 펜션 등의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물의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주세요.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귀촌이나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경남 산청군 둔철산 자락의 전원주택입니다. 약 500평에 가까운 대지 면적에 주택 30평, 그리고 귀농생활을 위한 30평의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숲속에는 정자도 있습니다. 해당 전원주택의 모든 가구와 전자제품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와 냉동기 등도 모두 두고 가실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조건의 귀촌, 귀농인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해당 전원주택은 경남 산청군 지리산 능선의 둔철산 자락에 위치합니다. 해발고도 200에서 300m 높이에 위치하며 아래로 멋진 자연 풍경을 영구 조망합니다. 산청읍과 산청 IC와의 거리는 약 10분, 단성면 면소재지와 단성 IC와의 거리는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남서쪽으로는 지리산 천왕봉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황매산이 위치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전원주택의 경계와 구성, 그리고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이는 빨간 선이 해당 전원주택의 경계선입니다. 해당 전원주택은 남쪽과 동쪽, 북쪽으로 모두 진입로를 접하고 있으며 중간 전원주택 본체를 중심으로 옆으로는 창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큰 마당과 텃밭, 그리고 왼쪽으로는 작은 숲과 정자로 구성됩니다. 해당 전원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569제곱미터, 약 475평이며 주택은 99.9제곱미터로 약 30평, 창고는 95.3제곱미터로 약 28평 정도 됩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의 거실 기준으로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가 대부분이고요, 약간의 완경사가 있습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이며 창고는 경량 철골 구조와 판넬 구조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가로폭 동서로 약 30m, 세로폭 남북으로 약 60에서 70m 정도 되며 해발고도는 200에서 300m 내외입니다. 그럼 해당 전원주택의 주변 모습 둘러보시고 아래로 내려가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남쪽 약 50m 부근에 계곡이 흐르며 북쪽으로는 산지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원주택의 동쪽으로는 뻥 뚫린 영구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원주택은 이렇게 둔철산 자락에 위치하면서도 서쪽으로는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 둘러보실 때 꼭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해당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250에서 300m 사이에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50m에서 300m 정도의 거리는 안전거리 안에 속하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이 찝찝한 분들 계시다면 해당 전원주택 둘러보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전원주택 동쪽으로는 영구 뷰를 확보하며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의령군 한우산까지 보이는 뷰를 확보합니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 해당 주택의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 아래로 내려가서 현장 안내 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길이 동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이고요. 그리고 이쪽 길이 서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의 폭은 약 5m에서 6m로 진입로의 폭은 넉넉한 편입니다. 따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입로에서 잔디밭으로 바로 연결되는 동선입니다. 이렇게 작은 텃밭도 가꾸어 두셨고요. 석축을 쌓은 경계 지점으로는 조경수와 화초들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창고의 앞쪽에는 아주 크고 관리가 잘 된 잔디마당이 있다는 것이 이 주택의 특징입니다. 주택의 진입부로 들어가시면 주택보다 창고가 먼저 위치합니다. 창고는 귀농을 위한 건조기와 냉동고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고의 면적은 약 30평으로 넓기도 하며 층고가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동쪽의 경계이며 주택 앞쪽 마당입니다. 동쪽 경계 아래 접해 있는 도로와의 레벨 차이는 약 4에서 5m로 아래 지대와의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와 뷰가 확보됩니다. 또한 아래 보이는 작은 숲과 정자도 해당 전원주택의 경계에 속합니다. 앞마당에서 바라본 해당 전원주택의 정면 모습과 창고 모습 한 번 더 둘러보시고요. 아래 위치한 정자로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이 약간 벗겨지긴 했지만 관리만 조금 더 해주신다면 멋진 야외 정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정자 주변에 이렇게 우거진 숲도 해당 전원주택의 경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 주변으로 쌓아놓은 석축 사이사이로 연산홍과 반송 등 조경수들 아주 꼼꼼히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 서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주택의 뒤쪽 경계인 서쪽에도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깔끔하게 경계 처리해 두었습니다. 석축의 높이는 3에서 4m 정도 되며 뒤쪽에 있는 주택과의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어서 프라이빗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숲이 위치하며 장독대에 놓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주택의 앞쪽 데크로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택의 실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약 99.9제곱미터 30평입니다. 거실과 안방을 중심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거실과 주방, 안방과 작은 방, 다용도실, 두 개의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난방은 기름 보일러, 그리고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통해 주택의 공간 구성과 채광, 동선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럼 현관부터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칸의 신발장과 3중 연동 미닫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앞쪽으로는 작은 방, 그리고 왼쪽으로는 거실이 위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보이는 모든 전자 제품과 가구 해당 전원주택의 매매가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거실에서 바라본 거실 전망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의령 한우산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기본 난방은 기름 보일러지만 겨울에는 화목난로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전원주택의 특징은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고급스러운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여 이렇게 센스있고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면에서 보이는 이 전축도 해당 전원주택의 매매가에 모두 포함되는 옵션입니다. 감각적이고 센스있게 페인팅된 실내 전체적인 모습 한 번 더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페인팅뿐 아니라 실내 조명과 공간 구성 등 인테리어에 아주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방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바로 다용도실이 연결되는 동선이며 주방 서쪽에 아주 큰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대형 후드와 3구의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상부장이 없는 일자형 싱크대이며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용도실이 바로 연결되는 동선이라서 부족한 수납 공간 이곳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주방의 냉장고와 다용도실의 세탁기 모두 매매가에 포함되는 옵션들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실내 공간은 현 주인분께서 약 7년 전에 컬러를 선택하셔서 직접 페인팅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유행이 타지 않는 컬러로 얼룩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하는 안방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부부 침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로 구성됩니다. 안방은 이렇게 민트색으로 밝은 분위기였고요. 안방에서 이어지는 곳에 작은 드레스룸이 위치하며 그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위치했습니다. 부부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면기가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간단하게 거울을 보시거나 손 씻으실 때는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게 공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안방 한 번 더 둘러보시고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공간은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차분한 느낌의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요. 서쪽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옆으로는 공용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전원주택의 실내 모든 공간 둘러봤고요. 현관으로 나가서 주택 옆에 위치해 있는 창고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창고는 귀농하신 후 농작물 관리와 보관을 위한 창고로 만들어 놓으신 공간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공간이 넓고 방과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창고는 이렇게 두 칸짜리 저온 저장고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평 이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장고 옆쪽으로는 건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고의 층고는 꽤 높은 편으로 약 2층 정도의 높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보관하시거나 다양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충분히 넓었습니다. 또한 창고 내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잠깐 휴식하실 수 있는 방도 있었습니다. 귀촌귀농 생활하시면서 꼭 필요한 공간들 잘 갖추어져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지리산 능선의 둔철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계곡과 숲 사이 약 500평에 가까운 대지와 귀촌귀농을 위해 갖추어진 주택과 창고, 그리고 휴식을 위한 정자가 있는 전원주택 소개였습니다. 주택 내 가구와 가전, 창고 내 저장고와 건조기 등 귀촌귀농 생활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모두 두고 가실 예정입니다. 경남 산청 지리산으로 귀농이나 귀촌 계획하시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해당 전원주택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둔철산 자락에 위치하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569제곱미터 약 475평이며 주택은 99.9제곱미터 약 30평, 창고는 95.3제곱미터로 약 28평입니다. 지목은 모두 대지, 지형은 완경사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거실 기준으로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화목난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창고는 경량 철골 구조와 판넬 구조입니다. 건축 연도는 주택과 창고 모두 2013년입니다. 해당 전원주택의 총 매매가는 모든 전자제품과 가구, 그리고 창고 내에 있는 저장고와 건조기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매매가 3억 8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전원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주택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주세요. 저 인생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상들은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자료가 사실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